하지만 상식은 참 쓸쓸하시네. 아, 수간호사님은 영애가 누군지 알아요? 영애란 남의 딸, 특히 높은 사람의 딸을 높여 부르는 아부성 호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자식들한테 붙이고는 하는데 뭐 사실은 대통령 아니래도 써요. 아하, 그 영애. 난 또 뭐야? 이제 와서 아는 척하는 거야? 아니, 그걸 누가 모르니?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것보다 좀 무식한 게 낫다고 봐, 나. 참 이상한 놈이네. 지가 무식하다고 왜 남까지. 그래? 그럼 딸이 영애면 아들은 뭐야? 남의 아들 높여 부른 말도 있을 거 아니야. 말하지 마요. 참 한심하다, 한심해. 저 김희진 환자 드레싱 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사람이 정직하질 못해. 뭐? 아, 좋아, 알았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있네. 자, 여기 김영식 환자. 이거 네가 맡아. ICU에 있어. ICU? 아, 싫어. 내가 이런 환자 맡을 짬밥이야? 야, 그럼 난 너한테 환자 배정도 마음대로 못할 짬밥이냐? 아,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 밑에 쫄따구들 한참 놔두고 왜 나한테 이런 환자? 이건 벌이야. 날 정직하지 않다고 한 데 대한. 에? 뭔 소리야? 수간호사님한테 물어봐라. 뭔 소리야? 김영식이잖아요. 남의 아들을 높여 부를 때는 영식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씨, 유식하네, 국장. 근데 우리 병원에 무슨 영애가 입원했어요? 네? 아니, 저번에 12층에서 보니까 그룹 회장님도 오고 이과장님이 영애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데. 그래요? 글쎄, 난 잘 모르겠네요. 뭐? 엄청 VVIP라 이거네. 궁금해요? 궁금하면 진짜 알아요? 아, 글쎄, 난 뭐 뻥 같은 건 잘 안 쳐요. 궁금하면 가서 라떼 하나만 뽑아와요. 편의점 거는 말고. 됐어요. 어떻게 저든 쟤한테 뭐라도 얻어먹고 만다 내가. 두고 봐. 너 미친년 아니야. 너 거지야.